저거 앞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형님 이거 사라고요? 이거 맞죠 이거? 형님 그러신 거예요? 어!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해명을 좀 해보자면, 자 일단은 치즈지기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립니다. 굿즈 여기 열렸죠. 이거는 치즈지 굿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 컵, 드로잉 밀크 컵, 여기도 제가 그린 거 들어갔죠. 아 왜 나만 노란색이지? 왜 나만 노란색이야? 지금 제 마우스 패드가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트리머들이 그린 걸로 만들겠대.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데 스트리머 그린 것도 한두 개 정도 만든다 그러길래 아 진짜 이거 좀 곤란한데 해가지고 날 잡고 한 시간 정도 그린 거예요. 굿즈 담당하신 분이 귀엽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니 진짜 아닌데? 심지어 이거 그리고 괜찮다고 해서 용기 내서 그 다음날 하나 더 그린 게 이거입니다. 아 왜 그랬지? 하나만 할걸 그냥? 이거 그 다음날 또 그린 거임. 요즘 카톡 이모티콘 감성이라 매우 마음에 들어 형 찬성파도 있음. 아 찬성파도 있어요? 이거 남나 안 남나 볼게요. 왜? 굿즈 내기만 하면 산다며! 상관 없다며. 실용성인 거 뭐고 상관 없다며. 내기만 하라며. 아씨 열심히 그릴걸. 어떻게 다시 안 될까?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돼지가 날라차게 하는 거거든? 좀 남겠네요. 내가 뭐 다 사지 뭐. 나무. 키링. 이건 키링이에요. 전문 작가님이 그려주셨어. 이게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프로의 손길이 있는. 아 그리고 이거는 배지인데 구독 티콘처럼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뒤에 뭐 등록하는 게 있다고 그랬나? 처음에 오해할까봐 해명한다고 했는데 결국 귀찮아서 대충 했다는 말이잖아. 아닙니다. 약간 콘티식으로 그린 건데 프로의 손길이 달 줄 알았지. 적나라하게 나올 줄 몰랐지. 예. 나를 열심히 그렸어요. 한 시간 정도 그렸어. 열심히 그리고 귀엽다고 그래서 어? 괜찮네? 그럼 용기 내서 그 다음날 하나 더 그렸습니다. 용기 낸 결과. 용기 내지 말지.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딱 나오고 나서 난 놀랬어. 어? 뭐야? 그대로네? 젠자 큰일 났다. 설마 10시간 고민하고 센스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반응 보고 아닌 척하는 건 아니... 아니야. 제가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 2, 3주 전에 큰일 났다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대로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한테 팔기가 좀 미안할 정도의 컬인데 살 사람만 사시고. 이거 근데 오프라인에서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야 오프라인에서 더 큰일이다. 차라리 온라인이면 어떻게 또 사는 사람이 좀 있을 텐데. 누가 저기까지 가서 저걸 사. 아 누가 저기까지 가서 저걸 사냐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여의도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이걸 산다고? 이걸? 정말 찐팬 인증이다. 저거 앞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형님 이거 사라고요? 하 양심에 너무 가책이. 형님 이거 사라고요? 이거 맞죠 이거? 형님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더 열심히 그렸어도 뭐 크게 막 엄청 대단해지진 않을 건데 뭐 어설프게 노력한 느낌. 막 엄청 열심히 그린 것도 아니고 완전 대충 그린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신경 쓴 느낌이라 더 짜치. 하씨 근데 차라리 옹냥이 느낌. 옹냥이는 그리고 이거 원래 캐릭터라더구나. 자기 캐릭터라던데 원래? 근본이 있잖아. 근본도 없어 돼지긴 한데. 형 그래도 옹냥이는 조금에서 장난친 것 같은데 형은 실력다. 아 나도 장난이라고! 나도 장난이라고. 금속 배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1인 2개까지 구매 가능이네요. 네. 저거 너무 좋아도 이거 2개 이상 못 삽니다. 2개 초과해서 못 산다고요? 대단 걱정을. 의외로 레어할 수도 있어. 아무도 안 사가지고 한 10년 뒤에. 공장님 저 이것도 있습니다. 오 그거 사신 분 있었다니. 아씨 하지 말걸. 그냥 진짜 끝까지 그냥 안 한다고 할걸. 저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5월 18일날 오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곧 만날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며칠까지 하지? 이게 며칠까지 하냐? 26일까지. 꽤 기네요. 5월 14일부터 26일이면 14일? 2주 정도네. 마지막 날 방문한 사람이 이제 그냥 체지직 여러 개 군데군데 보시는 분들이야. 보는데 둘러보는데 살 게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 다른 거 다 팔려있고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 게 이거다. 저거 다 사서 입고 손에 들고 폭탄 흔들며 나타나면 찐팬 인증 받는 거.
거야? 어 근데 뭔가 아는 척하기가 싫으네. 어 형님 샀어요. 어 나 모른 척할 것 같아. 더 현대 오는 사람들이 저걸 다 본다고? 아씨 괜찮아. 저 사전 예약제잖아.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5월 18일 날은 내가 간다는 거야. 토요일 더 현대백화점 여의도 1층 대행사장 여기네요. 18일 저 보실 분은 18일 날 오시면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이나 뭐 오실 분들 미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못 깨는 게임은 없습니다. 조그맣게 내가 썼나? 매운데 빼고 안 썼네. 그림이 굵진 않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후드티 일반인 코스프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딱 보고 모르잖아, 그치? 그냥 한량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반팔티. 이거는 풍뎅이 두 마리 있는 거. 다림질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논란의 주인공 마우스패드. 어 실물로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그림을 봤을 때 최악이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나마 의외로 괜찮을지도. 뻥튀 같다고? 어, 이렇게 생겼어요. 아씨 깜짝이야. 어 이렇게 생겼어요. 안 사셔도 됩니다.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굳이. 어 아, 나름 괜찮아 나름. 문제는 이겁니다. 이 그림이 민망함.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민망해. 이걸 멀티클린 안경 닦기. 개구리다고? 아 여기다 좀 색깔을 좀 넣어달라 그럴 걸 그랬네. 여기 그치? 이렇게 생겼어. 이건 키링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것도 남이 그린 거죠. 이건 재즈쟁님이 그린 건데 이렇게 생긴 키링이고요. 여기 풍뎅이도 있어요. 역시 남이 그려야 돼. 이게 제일 메리트가 있어. 왜냐면 이게 사면은 여러분들 구독 티콘 옆에도 입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거든요. 금속 배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구독 티콘 옆에 나올 수 있는 이모티콘을 주는 건가 봐. 아 이거 좀 멀티클리너?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더 최악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낫다. 의외로 은근한 은은한 매력이 있다랄까?